일단은 페이지 45페이지 지분공사부터 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공사는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앞전에 너무 종합적으로 내는 거 보니까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확률적으로 조금 높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물매는 자, 그 물매의 정의 내놨죠? 수평 10에 대한 직각 삼각형의 수직 높이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45도 경사 물매를 무슨 물매? 대물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5도 이상 물매를 대물매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기물매는 모임 지붕에서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이 모임 지붕에서 사각 기 부분의 모서리 부분의 물매가 무슨 물매? 기물매예요. 그래서 일반 물매보다 완만한 경사도를 가진다 했죠? 그 측면을 기억하시면 돼. 완만해져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의 물매니까 지붕을 위에서 봤을 때 모임 지붕은 박공지붕 양쪽으로 두 면으로만 경사가 지지만 모임지붕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경사가 지는 게 모임지붕은 이렇게 경사가 네 방향으로 지는 게 이렇게 네 방향으로 지는데 이 부분 이 물매를 무슨 물매라 한다? 기물매입니다. 이 경사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쪽은 일반 평물매고요. 이 모서리 부분의 물매가 사방기 모서리 부분, 이것을 기물매가 된다. 그러면 산의 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산이 가파르니까 능선 타고 올라간다 했죠? 그걸 기억하시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보통 평물매, 물매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0.7을 곱하면 기물매가 된다 했죠? 완만한 경사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물매는 지붕 면적이 클수록 뭐다? 급경사로 대기해 주시고 지붕 한 개의 자 그래서 면적하고 주의할 것은 재료 하나의 크기하고는 다르다 했죠? 반비례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가 크기 클수록 완만한 경사로 우리가 할 수가 재료의 크기가 클수록 완만한 경사로 할수 있고 재료가 작으면 뭐다? 급한 경사로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재료의 내수성이 좋을수록 클수록 물매는 뜨게 한다. 뜨게 한다는 것은 뭐다? 완만한 경사로 하라는 거고 되게 한다는 것이 급한 경사로 처리하라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물매는 4번은 혹시나 저 순서 낼까 봐 해놓은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나 작은 거에서 큰 거. 4cm짜린 기하밖에 없어요. 기와는 무조건 몇 cm로 간다? 4cm로 가고 기사로 가면 돼요. 기와는 4cm. 그리고 슬레이트 소형은 5cm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신 널 이형도 5cm. 그 슬레이트 소형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죠. 5cm짜리에서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슬레이트 대형은 3cm인데 소형은 5cm가 됩니다. 그리고 금속판 평행은 3cm죠. 아스팔트 루핑이나. 그럼 아스팔트 루핑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속판 기와가량의 골판이면 2.5cm가 됩니다. 그리고 지붕 재료는 열 전도율은 적은 재료가 좋습니다.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머리털이 열 전도율이 큰지 적은지는 테스트 한번 해보면 돼요. 빡빡 밀고 알루미늄 호일로 한번 감아보라 했죠. 빡빡 밀고 알루미늄 호일 해보면 여름에 뜨끈뜨끈해 죽습니다. 자, 재료의, 지붕 재료 요구 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만 체크하고 읽어두세요. 내수재이고 습도인신축은 적어야 됩니다. 열 전도율은 어떻게? 적고 불연 재료야 됩니다. 그리고 금속판 있기는, 아, 지치네, 요새. 진짜 안 내네. 그래서 동판은,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암모니아 뒤에만 알아두세요.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곳에 어떻게? 부적당합니다. 암모니아 가스, 암모니아. 그것만 알아두시고, 알륨판은 염에 약해요. 해안지방에 부적합해요. 그리고
콘크리트와 같은 알칼리성에도 약합니다. 그리고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연판 있죠? 산, 알칼리 둘 다 약합니다. 온도에 대한 신축이 커요. 그래서 아연은 나중에 그물젓기를 많이 합니다. 그물젓기, 가마젓기 형태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넘겨서 아스팔트 싱글 있죠? 아스팔트 싱글은 이것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아파트 지붕을 무슨 지붕, 경사지붕 하면서, 저때 막 팔친 겁니다. 80년 후반에서 90년 초, 90년도에 이 경사지붕에 뭐 더덕더덕한 막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것이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지붕 위에. 그래서 요새 이제 노화가 되니까 태풍 불만 하나씩 날아가가지고 골머리가 아프대, 관리소장님들이 요새. 이게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 싱글은 싱글용 못이나 그물못으로 고정을 해주면 돼요. 그물못으로. 그러면 그물못은 일반 못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이렇게 생긴 못이 그물못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호치키스 형태로. 이렇게 생긴 그물못이. 그물이를 기억하면 돼. 그 머리가 앞발판, 뒷발판 딱 붙어 있잖아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지붕 너레 설치할 때 있죠? 아수 싱글 작업은 지붕 경사면하고 무슨 방향? 직교 방향입니다. 책까지. 직교 방향으로 한다. 경사면과 직교 방향으로 설치하면 전체적인 작업 진행은 대각선 방향, 지붕 상부 방향, 밑에서 위로 가라 이거죠? 상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밑에서 위로 가면서 처리해 주자 이겁니다. 예. 그러면 자 이겁니다. 지붕이나 방수는 별다른 조건이면 아래에서 위로 간다 했죠? 맞죠? 아래에서 위로 간다. 그럼 보통 이 박공이 되니까 편하거든. 박공이 되면 경사가 양쪽 투면으로 졌잖아요. 이쪽 경사지고 저쪽 면으로 경사졌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이쪽하고 경사가 딱두 개밖에 없어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직교, 이 경사면과 직교 방향으로 작업하되,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상부로 진행하라,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붙여나가라, 작업해 나가라, 이겁니다. 위로. 그래서 아래에서 기본입니다. 지붕 공사는 기본이 아래에서 위가 원칙이에요. 기본. 항상 알아두세요. 지붕과 관련된 것은 기본 원칙이 뭐다?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기본 원칙이야. 자, 그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실 것이 거기 47페이지 못 받기 조금 봐두세요. 아스팔트, 자, 싱글용 못이나 그런 아연 제품이나 아연도 제품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아연도 제품은 도금한 것을 아연도라 하죠. 아연도 제품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못은 싱글 못을 또 50mm, 5cm 지점에 위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니은 못의 사용량은 싱글 형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한 장에 몇 개? 4개씩이에요. 자, 어떤 형태든 관계없어요. 마름모 형태든 무슨 형태 싱글이든 관계없어요. 자, 싱글은 무조건 몇 개? 4개의 못을 박아주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48페이지 방수공사 가보도록 합니다. 방수공사. 자, 방수공사는 먼저, 제일 먼저 아스팔트 방수가 나옵니다. 자, 아스팔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론 아스팔트,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아스팔트라 했죠. 자, 그럼 얘들은 사실상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연하점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수공사에 직접 이용되는 것보다는 다른 재료를 만들 때 많이 이용됩니다. 블루온 아스팔트는 연하점은 높은데 외기 저항력도 강하죠. 근데 침입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아스팔트 컴파운드를 만든다 했죠. 블루온 아스팔트에 동식물성 유지 기름 성분이나 강분말지 섞어서 만들어준 게 뭐다?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최고 우량품입니다, 얘가. 침입도도 크면서 연하점도 높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부착력 증가죠, 얘는.
자, 주의할 것은 방수 성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이 방수지가 방수 성능을 좌우한다 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블로나 아스팔트에다 휘발성 용제 신나를 우리가 혼합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다? 프라이머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 순서에 해놨어요. 보행용 전면 접착 A종에 대해서 해놨어요. 그러면 1층만 뭐가 된다? 아스팔트 프라이머고 2, 4, 6, 8은 전부 다 10층은 짝수층은 다 뭐다? 아스팔트 도포입니다. 맞죠? 그런데 자 3, 5, 7, 9를 보십시오. 3층만 방수지 중에 펠트 썼죠? 자 펠트가 얇다 했죠? 펠트가 얇고 자 루핑이 두꺼워요. 좋은 제품이에요. 그럼 사람도 봐요. 사람도 보십시오. 겉옷으로 갈수록 두께가 증가하죠. 아닌가? 난 속옷을 두꺼운 거 입는가? 맞아요? 속옷은 제가 안 입죠. 오리털 안 입죠. 거의 잘 안 입죠. 만드는 게 없죠. 없죠. 밖으로 갈수록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펠트를 안에 쓰는 거예요. 펠트가 안에 쓰고 뒤에 갈수록 루핑이 되는 겁니다. 아, 제가 느낌이 보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야 되니까 시방석 기준 가지고 낼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혹시나 청수내면 이게 10층 가지고 낼 가능성이 높아. 이 아스팔트에서 보행용 전면 접착 A종 가지고 아마 낼 가능성이 높아요. 보행용이란 것은 사람이 걸어 다닌다는 거죠. 맞죠? 옥상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쉽죠? 아, 10층 쭉 써놓고 중간에 뛰어나가고 넣기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1층, 3층, 7층 이런 게 빵구 내놓으면 되죠. 그래 시험 낼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걸 쭉 서, 10개지 열거하면요. 쫙 나가야 안 낼 거고. 아, 이 방향은 이겁니다. 박스로 이 문제를 잡아가지고. 쭉 가면서 중간에 빵빵 몇 군데 띄워놓고 기입하십시오. 그러면 2, 4, 6, 8 짝수로 갈 때는 항상 뭐다? 아스팔트. 맞죠? 1층 접착재료를 제일 먼저 발라야 되는 게 프라이머가 먼저 가는 거고. 맞죠? 이제 펠트하고 루핑이 방수지인데 얇은 게 먼저 가야 된다. 펠트가 제일 먼저 3. 맞죠? 그래서 속옷은 3, 3 해야 되잖아. 맞죠? 펠트가 제일 얇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루핑. 네. 오케이? 그래서 5, 7, 9는 루핑이고. 맞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공상 주의점 해놨습니다. 자, 1번. 방수바탕 중 오목 모서리는 뭘로 한다? 삼각형으로 면처리하고, 볼록 모서리는 가급없이 완만한 면처리, 둥근 면처리 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방수는 오목 모서리는 전부 다 뭘로 간다? 직각으로 간다 했죠. 뭐 시트 방수든 맞죠? 뭐 저 뭐 도막 방 뭐 우레탄 도막 방수든 뭐 에폭시 도막 방수든 뭐 합성 수직의 뭐 저 뭐 방수든 전부 다 뭘로 간다? 직각으로 가고 아스팔트 방수만 삼각 처리하라 했죠. 그거 좀 기억하시고. 옛날은 그냥 처음부터 뭐 가급없이 완만한 면처리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 시방서가 좀 바뀌었어요. 물론 저는 설계 강의할 때 무조건 삼각형으로 하락했거든. 그게 공사하기 편하거든. 왠가만 작업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초창기 들어오면서 바로 삼각형으로 하락했습니다. 왠가만 바탕 고르기를 해야 되거든. 아스팔트 방수는 콘크리트 직접 방수 안 해요. 바탕 처리를 해줍니다. 골라줘야 돼. 바탕을 딱 고르다가 모르타를 고르다 보니까 여기가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딱 처리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 여기가. 난 그래서 무조건 삼각자 딱 대고 딱 끄락하거든. 45도로.
뭐 이론이고 지랄이고 그렇다 이러면서 삼각형으로 다 이렇게 하락했거든. 근데 시방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그리는 사람도 제일 편하고 공부 하는 사람들도 제일 편해,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삼각형이 된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건조를 전제로 한 방수공조학교는 바탕 표면을 함수상태 몇 프로? 10% 이하로 해야 돼. 자,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는 건조 상태야 되죠. 그러니까 함수 상태 몇 프로? 10% 건조 상태야 돼요. 근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건조를 기준으로 안 하죠. 맞죠? 그러면 명심하세요. 쉽게 이겁니다. 아스팔트 방수든 시트 방수든 도막 방수 이런 건 다 몇 퍼센트 함수율이? 10% 이하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아스팔트 가열 온도는 몇 도시? 20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부착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착력. 부착력 감소되기 때문에 20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침입도는 온난지에서 10에서 20서고, 한랭지에서 20에서 30서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15 정도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양부 판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침입도요. 양부는 그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별하는 게 양부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실 방수층보다 옥상 방수층이 뭐다? 침입도가 큰 걸 써줘야 돼. 옥상이. 자, 그리고 거기 표가 49페이지 그 표가 표준 시방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표준 시방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이 표준 시방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를 해주시고 아스팔트 용융 취급에 대해서 해놨는데 이거는 꼭 외울 필요는 없고 거기 해놨죠. 접착력 저하를 방해 20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용융 아스팔트 인하되지 않도록 주의한 것, 물론 미리 용융 속 가까이 소화기 등 배치해 주시면 되고, 3번은 체크하세요. 아스팔트 용융 속은 가능한 시공 장소에 뭐다? 근접한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온도가 떨어지면 아까 접착력 제한된다 했죠? 그래서 바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루핑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루핑은 1번, 2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볼록 오목 모서리 부분에 일반 평면부 루핑 붙이기 전에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칭 루핑을 뭐다? 균등에 덧붙임이 먼저라는 거야. 그럼 얘는 보강 덧붙임을 해주고, 보강 덧붙임이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뭐하라는 겁니까? 평면부 루핑 붙이라 이거죠? 평면부 루핑이 오목 모서리, 오목이나 볼록 이런 모서리 부분 있죠? 특수 부분. 모서리 부분에 보강 덧붙임 먼저 진행이 되고 평면부 루핑 붙임 하라 이게. 평면부가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의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똑같은 내용이야.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해서 물매 아래쪽에서 뭐다? 위쪽으로 향해 붙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루핑 겹침은 4번 나오죠? 겹침은 무조건 얼마? 100mm? 10cm입니다. 루핑, 자. 흘러붙임으로 하는데 이때 겹침폭은 길이, 폭, 방향 모두 얼마? 100mm가 기본입니다. 근데 5번에 보면 뒤에 꼭 체크해 두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쪽에서 아래로 붙이는 경우이죠. 루핑 겹침 50mm 추가다. 150mm. 요거 알아두세요, 올해는. 작년엔 제가 헷갈릴까봐 아예 하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50하고 100mm만 차이점 주라 했는데, 자,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어쩔 수 없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붙일 때는 요거는 겹침을 추가하라 이거 150mm죠. 보통 겹치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100mm가 기본인데, 맞아? 길이나 폭이나 다 똑같이 100mm를 기준 잡는데 주의할 것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부착할 때는 원래 아래에서 위로 붙이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했죠? 특별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붙일 때는 얼마다? 150mm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50페이지 시멘트 액체 방수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 액체 방수에서 자, 봐두실까? 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명심해 두실 것이 얘는 저거는 아니다. 얘는 멤브레인 방수법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얘는 멤브레인 방수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얘는 거기 봐두실 거. 자, 거기 3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피하고 마지막 시멘트 모터를 방수 모터로 마감해서 보호층 역할을 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보호 누름층을 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얘는 별도의, 왠가 하면, 자, 바탕도 시멘트 제품이지만 보호 누름도 뭐다? 시멘트 제품이니까 별도의 보호 누름을 시공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보호층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수 요거는 4번은 시험에 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6번도 시험에 냈습니다. 모체 균열이 생기면 아스팔트 방수 치명상이 있게 돼. 그래서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저겁니다. 모체가 잘 되면 방수 성능이 오래 가는 거야. 모체가 균열 가면 방수층도 어떻게? 균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7번, 가는 모래는 균열을 원인이 됩니다. 사용해서 안 됩니다. 고운 모래는. 이것도 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수층 시공 순서는 방수액 침투하고, 그 다음에 뭐다? 시멘트 풀. 시멘트 풀이 뭐라 했겠어? 시멘트 페이스트라 했겠죠. 그리고 방수액 침투 시고, 방수 이 시멘트 모르타르가 방수액 넣어서 비빈 방수 모르타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정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비빈 후 사용 가능 시간은 20도씨에서 몇 분? 45분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리고 겹침은 다 10번이나 11번 다 몇 미리? 100mm가 기본입니다. 100mm. 100mm로 해주시고 그 다음 12번에 자, 각 공정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 공사일 경우는 소리나 빗자루로 표면을 어떻게? 거칠게 마감합니다. 거칠게 마감하는 부착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시멘트 모르타의 바탕 함수율 체크하시고, 바탕 함수율 상태, 함수 상태는 몇 프로 이하다? 30% 이하가 돼주면 돼요. 바탕 함수율 상태는 함수는 몇 퍼센트? 30%입니다. 바탕. 얘는 30% 이하가 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스팔트 방수하고 시멘트 액방은 있죠? 여러분들이 간단히 비교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토막 방수. 자, 토막 방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다른 도료에 비해서 저거라 했죠? 경량이라 했죠? 맞아요? 아, 우리 얼굴에 화장했는데 얼굴이 너무 무거워서 땅바닥에 박히고 이런 거 없죠? 그래서 다른 방수에서 경량이라는 거. 그리고 보수가 어떻게 용이하다는 거. 그리고, 복잡 부위도 시공이 용이하다는 게 특징이죠? 그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 돼요. 자, 이 토막 방수의 특징은 항상 기억하시기 겁니다. 경량이다.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하다. 그리고 보수 공사도 용이하다. 맞죠?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얘는 장점을 공부해 놔야 돼. 장점. 그 세 가지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에폭시계 조금 정리해 두세요. 에폭시계는 토막이 단단하고 방수력 크죠? 내약품성, 내마우성 우세요.
화학 뭐 취급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성이 없어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균열 방지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1롯데월드 지금 지하주차장 바닥에 균열 갔잖아요. 혹시 동학방송에서는 균열 안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균열 갔잖아요. 그 균열은 내가 보니까 근저 수축 균열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 방수공사 하기 전에는 균열이 안 갔다는 거거든요. 방수공사 하고 나서 갔다는 거거든. 왜 근저 수축 균열이라고 할까?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왜 카바 더브 씌우는데 근저 수축을 합니까? 쉽게 이겁니다. 우리 입술에 아무것도 안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근저 수축하죠. 침 바르면 맞죠? 그런데 립스틱 바르면 근저 수축이 잘 안 생기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내구성이 떨어져서 옥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옥상에 부적과 바다 써놓으세요. 옥상. 옥상에 부적과 바입니다. 에폭시는. 그래서 옥상에는 우레탄 도막 방수로 가는 거고요. 지하가 에폭시 도막 방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에폭시가 싸거든. 우레탄이 1.8배 정도 비싸요, 가격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시공법은 코팅과 뭐다? 라이닝 공법이 있어요. 그러면 도료를 단순 도포하면 뭐다? 코팅이고요. 라이닝 공법은 유리섬유나 합성섬유 등의 망상포를 적층해서 하는 것이 뭐다? 라이닝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 보강포 사용 목적에 대해서 거기 해놨습니다. 보시는데, 그래서 보강포 붙이기에 대해서 잘 보십시오.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 올림부, 특수부를 먼저 시작해서 평면부로 하시면 돼요. 겹친 폭은 몇 미리? 50mm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수제 도포는 치켜 올림부를 먼저 하고 평면부 순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공정과 어떻게 니언의 직교 방향으로 칠해 줍니다. 그 겹쳐 바르기 폭은 얼마로 한다? 자, 10cm 100mm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액형형일 때는 이액형형 도막방수제를 때는 조제를 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때 자, 뭐 가지고 자 해야 될까요? 전동기 가지고 비빌 거 아닙니까? 맞죠? 아, 손으로 비비지 않습니다. 근데 전동기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액형형 방수제 혼합은 할 때 이액형형 방수제를 할 때 혼합을 할 때 회전 속도가 느린 우리가 전동기를 이용해야 돼요. 회전 속도가 느린 전동기를 써야 돼요. 빠른 거 쓰면 안 돼요. 그 점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시트 방수 나옵니다. 자, 이 시트 방수가 15회 때 두 번 출제가 되었죠. 두 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트 방수는 우리가 먼저 봐두실 것이 뭐 저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거기에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 나왔죠. 요거 좀 정리를 합니다. 아, 그리고 위에서는 6번 체크하십시오. 5번하고 6번. 5번, 6번. 그래서 제품이 규격화돼서 두께가 균일해요. 자, 가장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시트 방수예요. 왜냐하면 공장 제품을 현장에서 부착하잖아요. 그때 가장
균일성 있는 방수가 무슨 방수다? 시트 방수입니다. 그리고 시트 상호간 이음 부위 결함이 커요. 복잡 부위 시공이 어렵습니다. 작업이. 자,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도막 방수는 복잡 부분의 시공이 용이하다 했죠? 맞죠?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한 것은 무슨 방수? 도막 방수예요. 우리 봐요. 입술이 주름살 그렇게 많이 쳤어도 바르니까 쉽게 바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나오죠.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얘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얘는 기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봅니다. 그래서 먼저 프라이머 도포를 해주시고 프라이머 도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접착제 도포를 하는데 접착제 도포는 뒤에 줄 것에 프라이머에 뭐다? 건조를 하긴 후에 접착제 도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트 붙이기는 1번을 잘 봐야 돼요. 1번, 4번, 5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1, 4, 5번, 1번과 4번, 5번을 집중적으로 해놓으십시오. 합성 고목의 전면 접착과 일반 시트 붙이기 전에 오목 모서리 부분에 자 비강 고목 시트 붙이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고목에는 덧붙임 진행이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기 전이냐 후냐 문장 이렇게 바꿀 겁니다. 합성고 전면 접공 일반 시트 붙이기 전 있죠? 전후 이걸 바꿀 거예요. 전에를 후에 이렇게 바꿀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전에 미리 덧붙임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 합성 수직에는 뭐 나오죠? 뭐 전면 접착공 뭐 기계공정 뭐든 이건 일반 시트 뭐다 붙인 후에입니다. 후입니다. 그 수지가 후고 수지계가 후고 고무계는 전이야. 전에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덧붙임이. 그 구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시트 접합은 원칙 물매 위쪽 시트 물매 아래쪽 시트 어떻게? 위에 와야 돼. 아래 오면 안 되고 물매 위쪽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 어떻게? 위에 와주라. 그럼 이렇게 공사했을 때 이거를 의미하고 있죠. 물매 아래쪽 시트하고 위쪽 시트의 관계 이렇게 공사돼야 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지 물이 흘러내려오겠죠. 맞죠? 위쪽 시트 아래 위에 가더라. 그럼 공사하려면 아래에서 위로 공사해 나가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상호 겹침 폭이 있죠. 다 틀려져. 그래서 강 고무게는 얼마다? 100mm를 하는데 비강 고무게는 70mm예요. 염화 비닐 수지기가 40mm 됩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구분 좀 해놓으시고 전용 용접일 때는 70mm 하면 되는데 일단 그 세 가지만 꼭 구분하세요. 강 고무게는 100mm, 비강 고무게는 얼마? 70. 그리고 수직에는 얼마? 40입니다. 그 좀 구분 좀 정확히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실링 방수가 시험 순서상은 얘가 나올 차례입니다. 실링 방수적인 측면이. 그래서 사실 실링제는 의도적으로 거두하는 계획한 줄눈입니다. 원래 조인트 있죠? 조인트의 자 우리가 외벽을 지금 현재 뭡니까? 커튼을 같은 걸로 조립해 가잖아. 그럼 조인트 줄눈이 생기죠? 그 줄눈을 방수 처리해 준 것이 뭐다? 실링 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그래서 그 해놨죠? 의도적으로 거동하는 계획한 줄눈으로서 충전해서 소화 수밀이나 기밀하게 해야 되므로 탄성을 지니야 되고 접착부재 신축 그리고 진동에 장시간 견딜 수 있는 접착성을 가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외벽이다 보니까 바람 같은 거에서 어떻게 진동이 올 수도 있죠?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도 자체적으로 진동이 있는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접착성을 가져야 됩니다. 봐두시고 근데 3번 마스킹 테이프하고 본드 브레이크하고 백업지하고 구분 좀 해두라 했어요.
그래서 시공중 주변이 더러워지면 방석에서 붙이는 테이프가 뭐다? 마스킹 테이프고, 백업지는 줄눈 기피를 소전 기피로 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재료겠죠? 얘는 아주 채워주는 재료에 충전, 채워주는 재료란 조건이 나온 무엇이다? 백업재야. 그러면 본드 브레이크는 시닝재가 바닥, 줄눈 바닥에 접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줄눈 바닥에 붙인 테이프형 재료는 뭐다? 본드 브레이크고, 본드 브레이크하고 백업재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공 순서에 대해서 다뤄놨습니다. 시공 순서에 대해서 다뤄놨고요. 자, 그리고 옥상 방수는, 자, 1번을 잘 기억해 놓으면 돼요. 1번. 아스팔트 방수층보다, 자, 명심하세요. 그래서 침입도가 지하실 방수보다 아스팔트 침입도 크고 연하점도 높은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 방수 한번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미장 및 타일 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 공사가 앞전에 균열과 박락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야, 거의 다 내서, 올해는 거의 다 내가지고 철물 한번 다룰라나? 그래서 시공상 주의사항 해놨습니다. 자, 1번은 아직 출제를 안 했습니다. 바탕면이든 초벌 바른면이든 고름질면이든 재벌 바른면 어떻게 한다? 거칠게 하는데, 부착력 증가기에서. 근데 정벌 바른면 어떻게? 평활하게 가야 됩니다. 마감면인 정벌 바른면만 평활하게 가주면 됩니다. 바름 두께는 일정하게 돼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벌 바르면 균열이 충분히 진행된 다음 덧먹임을 한 후에 뭐다? 재벌 바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얇게 여러 번 발라 주시고요. 그다음에 6번에 시공 시 온도는 몇 도씨? 5도씨 이상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는 어떻게 건조시킨다? 서서히 건조시켜줘야 됩니다.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그다음에 계단 디임판 끝부분에 보강을 위해서 뭐다? 논 설립돼 주시고, 벽 기둥 등의 못을 보호하게 되어주는 철물을 뭐다? 코너 비드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조기 건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장 공사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유리 공사를 해요. 유리 공사를 하고 나서 미장 공사가 진행돼요. 미장 공사 전에 유리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올해는 뭐 균열이나 박락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균열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균열만 가지고 내지 않고 박락하고 섞어서 낼 거라 했기 때문에 진짜 균열하고 박락 같이 섞어서 냈잖아요. 올해는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넘겨서 56페이지 보면 해반죽 나오죠? 혹시나 뭐 그거 한번 읽어두세요. 해반죽. 그리고 철물을 봐둡니다. 철물. 이상하게 철물을 안 냈거든. 아, 2회 때 한번 내고 철물을 안 냈어. 2회 때 한번 내고 철물을 안 냈습니다. 그럼 잘하면 느낌이 이거예요. 느낌이 다시 리바이벌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기출 철물을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철물을 낼것 같습니다. 코너비드 찾는 게 나왔거든, 2회 때. 코너비드 찾는 걸 해서 해설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철물들을 좀 공부를 좀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미끄럼마기를 뭐라 했어요? 논 슬립. 디딤판 끝부분에서는 거죠. 논 슬립. 그리고 비드는 코너 비드나 조인트 비드. 미장 면적이 넓을 때 균열 방지 목적으로 되어주는 게 뭐다? 조인트 비드고. 코너 비드는
모서리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 비드들은 눈에 보입니다. 비드란 철무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비드란 철무들은 다 눈에 보입니다. 아, 종류가 사실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스톱비드도 있고 또 다른 비드도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하면 머리 아프고 딱 두 가지만 일단 해두세요. 코너비드하고 뭐다? 조인트비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메탈라스나 와이어라스, 와이어메시가 이게 미장바탕용 철물이죠. 메탈라스, 와이어라스, 와이어메시 나오죠. 그래서 얘들이 미장 바탕형, 바탕에 설치하는 게 바탕형 철물이에요. 그럼 얘들은 미장을 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데워주고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메탈라스하고 와이어라스는 이겁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메탈라스는 거기 얇은 철판이죠? 철판으로 만드는 거고, 금속판으로 만든다는 게. 그 반면에, 와이어라스는 뭐다? 철선이다. 꼬아서 만드는 거고. 차이점이에요. 뭘로, 어떤 재료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이거고, 와이어 메시는 용접 철망이라고 하죠? 영광 철선을 이렇게 직교해가지고 전기 용접한 거.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전기 용접한 것이 뭐다? 와이어 메시, 용접 철망이고요. 그래서 영광철선을 직교해서 전기 용접한 게 와이어 메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서트 나오죠? 인서트는 제발 미장용 철물하고 관련이 없어요. 인서트는. 그래서 그 해놨죠? 반자털이나 기타 구조물 설비, 어떤 배관 같은 거, 닥터나 이런 거 매달기 위해서 우리가 쓰이는 철물이야. 원래 인서트가 삽입하다는 뜻인데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에 미리 삽입해 놓은 철물입니다. 쉽게 그냥 천정에 있잖아요. 아, 이거 설치 안돼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해요? 맨날 뚫어. 맞아? 그럼 미리, 아, 좋은 건물들은 미리 설계할 때 있잖아요. 아, 여기 배관이나 닥터가 지나갈 부위 있죠. 인서트를 미리 삽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날때볼때딱 갖다 키우면 딱 맞게 돼 있어요. 바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삐리리한 건물들은요, 어디 됩니까? 맨날 뚫죠. 드르륵 뚫어가지고 끼우잖아. 그래서 염두에 이겁니다. 인서트가 설치되지 않는 대용으로 쓰는 게 익스펜션 볼트, 팽창 볼트야. 염두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뭐 볼트 끼워가지고 안에서 팍 퍼지가지고 안 빠지도 하는 거 있죠. 많이 보셨잖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영어로 익스펜션 볼트라고, 팽창 볼트라게 인서트 대용으로 쓰는 게 뭐다? 팽창 볼트입니다. 익스펜션 볼트, 팽창 볼트고. 이런 것은 명심하세요. 반자털이나 설비 등 이런 구조물을 매달기 위해서 있죠?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얘들. 그다음에 타일 부칭 공법에 대해서 다뤄놨습니다. 타일 부칭 공법. 타일 부칭 공법적인 측면에서 떠붙이기 공법이 나오죠. 떠붙이기. 자, 떠붙이기하고 압착 붙이기. 얘들은 아직 안 나왔다. 공부해 두세요. 계량 압착하고 밀착 공법은 시험에 냈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압착 붙이기하고 비교되는 것들을 다 내고 있어요. 계량 압착 공법하고 압착 붙이기하고 압착 공법 차이점은 이거죠. 붙임용 모터를 바탕면에만 바르면 압착 붙이기인데, 양면에 다 하면 바탕에도 하고 타일에도 붙이면 계량 압착이잖아. 그러면 밀착 공법이죠. 동시질중 붙이기 거잖아요. 압착 붙이기, 압착 공법은 나무망치로 두들기는 되죠? 밀착 공법은 전동 공구, 충격 공구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냈고요. 그럼 이거야.
압착 붙이기는 어떻게 했나? 그죠? 바탕면에 모르타르 바르고 타일에는 안 발랐죠? 그런데 거기 1번에 떠붙이기 알아두십시오. 떠붙이기하고 압착 붙이기의 차이점은 뭐라 했어요? 떠붙이기는 붙임용 모르타를 어디에다 바른다? 타일 뒷면에 바른다 했잖아요. 떠붙이기는 이 붙임용 모르타르를 어디에 바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떠붙이기는 타일 뒷면이고 얘는 압착 붙이기 압착 공법이라 했죠. 압착 붙이기 뭐 압착 공법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바탕면에 바른다 했죠. 바탕면. 이때 붙임 모르타르 이 두께가 표준이 얘는 12에서 24mm이고 이건 타일 크기에 따라 테니 좀큰 타일이 5에서 7mm거든. 요새 소형 타일을 안 붙이잖아. 아파트에 타일이 자꾸 대형화돼가요. 근데 옛날 아파트는 타일 작은 게 있었다. 작은데 자꾸 커졌습니다, 지금. 아이, 큼직큼직해야지 보기 좋거든. 아, 작은 타일 붙여놓으면요, 정신없어요, 화장실에서. 그 타일을 세알이다가 변비가 이제. 아, 변비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변기 오래 앉아있으면 변비돼요. 커튼 두고 나와야 돼.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어? 그래서 한번 봐 두시고, 그 다음에 6번 좀봐 두세요. 접착 붙이기. 접착 붙이기는 뭐예요? 내장 공사 하나입니다. 외장 공사에 쓸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붙임 바탕 여름은 1주 이상이요. 기타 2주 이상 건조시켜야 돼요. 이거 주의하세요. 건조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접착 붙이기 1번, 2번은 꼭 하세요. 접착 붙이기 1번, 2번 꼭 하시고. 그러면 뒤하고 좀 비교하셔야 돼요. 58페이지 봅니다. 58페이지 4번에 타일 시공 일반에서 2번에 보시면 보통 모르타르 부착할 때는 바탕 모르타르 바르면 타일 붙여요. 여름은 3, 4일 이상, 봄, 가을은 뭐다? 1주 이상 기간 돼요. 이거는 건조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데 접착 붙이기는 바탕이 건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접착제로 붙이면 건조가 안 되면 섞여 있으면 다 떨어져요. 타일 탈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가 돼야 된다는 게 충분히. 맞죠? 그래서 접착 붙이기는 여름이 1주 이상, 기타 계절은 2주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58페이지 앞전은 이 표에서 낸 거죠. 공법 종류 낸 거야. 제가 좀 난이도 높일 줄 알았더니 난이도 저로 낸 거야. 그냥 종류 냈습니다. 쉽게 공법 아닌 거 이렇게 냈습니다. 내장공사, 외장공사를 안 갔어요. 나는 쉽게 내면 이건 낼줄 알았거든. 이거 낸다 했잖아요, 쉽게 내면. 작년에 공법 냈어, 종류 냈어. 아, 올해 또 내긴 그렇죠. 앞전에 내놨고 또 내긴 그렇잖아요. 그럼 좀 쉬면 또 내, 이거. 외장, 내장 있죠? 이거 또 냅니다. 분명히 갑니다, 한번 또. 아, 앞전에 공법 그냥 내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우측만 봐보세요. 붙임모로 두께 가장 두꺼운 놈이 외장이든 내장이든 자, 보세요. 다 똑같죠? 무슨 붙이기다? 떠붙이기야. 떠붙이기는 자, 외장공사나 내장공사에 다 쓰죠? 공통으로 쓰는 게 그거 있잖아. 판형붙이기하고, 맞죠? 판형붙이기하고 떠붙이기 공통이잖아. 양쪽에, 맞죠? 판형붙이기는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가 판형붙이기야. 그리고 타일 시공 일반 나옵니다. 타일 시공 일반에서 바탕 고르기는 한 번에 바르면 안 돼요. 2회로 뭐다? 나누어서 바른다 체크. 한꺼번에 바르지 말고 2회로 나누어서 바르라. 여성분들 기초 화장이 몇 가지로 합니까? 전잘 몰라서.
기초화장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아까 비교해 두라 했죠? 그 다음에 3번 흡수성 있는 타일은 적당히 물을 튀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 먼저 붙인 후에 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기출됐는데 또 보세요. 그래서 실수 7번이다. 7번. 7번 또 보세요. 지장 줄눈. 타일 붙이고 3시간 경과 후에 뭐 한다? 줄눈 파기하고 그다음에 24시간 경과 후에 이제 지장 줄눈 해 주면 돼요.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거기 우측에 59페이지 혹시나 지장 줄눈이 세부적으로 들어갈까 봐 그 시방서 내용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읽어두세요. 지문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에 타일의 동해 방지 있죠. 이거는 아직 기출 안 됐습니다. 타일의 동해 방지하고 타일의 탈락 원인 있죠. 이 부분은 아직 시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흡수율이 뭐다? 적은 타일 써야 돼요. 소성이 뭐다? 높은 타일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쓰라는 겁니까? 이거는 쓰지 말라는 게 독일은 독일 타일은 안 돼요. 독일 타일은 안 됩니다. 자기나 석기질 타일은 되지만 독일 타일은 써서는 안 된다는 게 독일은.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타일? 독일은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일 뒷면에 공극을 최소화해주고 모르타르의 단위 수량을 최대한 어떻게 적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눈을 충분히 빗물 침투를 방지해 주시고 타일 바른바탕 시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떠붙이기 공법보다 자, 압착붙이기가 유리해요. 압착붙이기 공법이 유리합니다. 떠붙이기 공법보다 압착붙이기 공법이 유리합니다. 타일 뒷면에 공극이 최소화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봐두시고 타일의 탈락 원인도 한번 봐두세요. 그래서 먼저 1번에 붙임 모르타르 무슨 강도 부족이다? 접착 강도예요. 주의합시오. 인장 강도나 압축 강도가 아니에요. 무슨 강도? 접착 강도예요. 그래서 꼭 기억 꼭 해두시고 그다음에 타일의 기능도 부족. 기능성 없으면 다 떨어져요. 제 동생이 저희 집 타일 부착해놨는데 다 떨어지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내 폐하필은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재료를 팔았대. 잘못 준 거야. 똑바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기가 먹은 사람들 있죠. 간혹 가다 여러분 이야기. 내가 보니까 조정용 폐하필을 준것 같아. 안 맞는 느낌이. 다 떨어지는 거 볼게. 그래서 이제 거기 3번에 붙임 시간에 뭐다? 불이행 체크하세요. 붙임 시간의 불이행입니다. 적정 시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적정 시간 이행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7번에 체크하시고 붙임용 모르대 두께가 뭐다? 일정하지 않을 때 타일의 탈락 원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와서 4번에서 자, 58페이지 타일 시공 일반 있죠? 타일 시공 일반은 있죠? 위에다 하나 써놓으시죠? 그다가 붙임용 모르타르 사용 가능 시간은 1시간입니다. 물비비하고 몇 시간?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고 6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